아침부터 이쁘고 지랄이야.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이웃이에요. 조아라라고 합니다. 조아라 맞다 맞다. 원래는 떡을 돌려야 하는데 꽃이 이쁘잖아요. 못 먹긴 해도. 감사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머. 혹시 저 때문에 이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이웃집 남자를 만나기는 처음이라 호기심이 좀 생겨서 방해됐다면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어머, 땀 좀 봐. 땀이 비 오듯이 하네요. 여기만이 아니네. 괜찮습니다. 예. 다 크세요. 괜찮아요. 예. 여기도 있습니다, 장군님. 그래. 장군님? 어머, 장군님이세요? 어머, 산에 닿아라. 제가 군인분들하고 인연이 많아요. 어릴 땐 위문 편지도 많이 썼고 제가 한참 땐 군대 위문 공연도 많이 다녔어요. 지금도 그 위문 아저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도 아니고 제가 뭐하러 가요. 분위기만 망치지. 아, 아닙니다. 아이돌과는 다른 진정한 여성미로 가득 차셨습니다. 예. 조상병. 아, 진짜. 국 넘치는 것 같은데? 사병초 교협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 조.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이웃이에요. 뭐 제가 누군지는 아시죠? 아, 저기 조집. 나 처음 뵌 것 같은데 누군지 아시냐니? 좀 둔감하신 편인가 보네요. 저 조아라라고 합니다. 아, 조아라. 그 나이 많은 여배우 어디더라? 그 나 되게 재미없게 봤는데? 바디바디 현모양처 클럽. 맞다 맞다. 요즘 톡 안 보이시던데? 라디오랑 뷰티 강의하면서 대본 고르고 있어요. 난 또 수술받으러 들어간다 했네. 식사해요? 손수건은 천천히 주세요. 그럼 세탁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어차피 계속 볼 사이인데. 예.
시동 걸어놓고 있겠습니다. 여보, 오늘도 무사히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힘쓰세요. 어디 보자, 빠진 게 없나. 이거 왜 샀어? 땡겨? 아, 여기가 우리 부부 침실입니다.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사건이 벌어진 역사의 현장이죠. 아, 여기가 우리 남편 서재예요. 제 에세이도 여기서 집필했어요. 법학 서적들이 눈에 띄네요. 공정한 아나운서는 신방과 출신 아닌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법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방송하고 공부밖에 몰라요. 어머, 부끄러워라. 아, 죄다 저 사진이네요. 제 사진이 있어야 공부가 잘 된대요. 이 방은 누구 방이에요? 아, 우리 아들 민규 방이에요.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이사한 줄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 그 미국 유명 대학에서 법학 공부한다는 아드님이요? 근데 이 방은 꼭 지금 사람이 사는 방 같아요. 아, 언제라도 오면 어색하고 낯설지 않게 하려고 예전 쓰던 방 그대로 대충 치우지도 않고 이러고 더워요. 아, 우리 아들 보고 싶다. 그렇게 좋으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팔불출이라고 하시겠지만 벌써부터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8달을 더 기다리나 막막할 지경이랄까요. 뭐 생각 같아선 아내를 싹 빼닮은 쌍둥이 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 당신 닮은 쌍둥이 아들이요. 뉴스 진행하는 모습만 보고 딱딱하고 냉정할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가 얼마나 다정하고 가정적인지 몰라요. 아니, 정말 보기 좋으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스캔들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아, 스틸 사진 촬영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자, 찍겠습니다. 저기. 성균은 어떤 치였어? 당신 성균 당신이 걸려야지. 나한테 발기다는 성균 어디다 갖다 쓰겠어? 걔나 줘야지.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잖아. 누가?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 좀 더 활짝 웃으시고요. 아. 여보, 스마일. 여기도 스마일. 참, 이게 사랑이냐? 당당하게 내세우지도 못하면서 꼴 좋다? 떼줄 테니까 대신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소리 내다 걸리면 산통 다 깨지는 거다. 오늘 녹화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뭘요? 박 PD님이 고생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시청률 대박일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가세요.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 언제 일어났어? 언제 나간 거지?
성기야. 성기야! 괜찮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녀올게. 여보 빨리 갔다 와. 우리 신랑 너무 잘생겼어. 내가 자기 좋아하는 장어구이하고 굴튀김 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 늦으면 미리 문자 주세요. 안녕. 보고 싶을 거야 자기. 안녕. 남의 집 풍경을 왜 엿보는 거야? 어? 아니야. 생각 좀 하느냐고. 이런 상황에서도 옆집 남자에게 침이나 흘리고 갑이다가 대단하셔. 마누라한테 무슨 말을. 나보고 아나운서가 안 두고 정계 진출하라고 했었지. 정계 진출할 때 처음으로 거쳐야 하는 게 있어. 바로 검증이야. 난 그것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건데? 당신과 나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야. 그건 바로 공동 책임이 있다는 거고. 당신이 까발려지면 나도 끝이고 내가 까발려지면 당신도 아웃이야. 몰라? 당신 동생 현상범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안 돌아가니 대가리? 장식이야? 내 남편 그놈의 아가리는 참으로 국보급이다. 불알 달고 나와서 그만한 배포 없이 시작했어? 겨우 뉴스 진행하고 곧다이 명예에 감격하며 만족하고 살래? 제가 4대 일간지 기자도 아니고 한낱 찌라시 기자에게 국민 아나운서 공정하니 벌벌 떠며 오줌 싸고 있니? 내 남편 참 별거 없구나. 나 더 이상 우리 삶이 위협받는 거 싫다. 높은 곳에 서 있을 땐 한순간이야.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즉사라고. 그렇게 겁이 많으면서 왜 그렇게 숨기고 살았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거실에 있는 처남 저 기자놈 치워져 있길 바래. 지하실에 가둬버리기 전에. 현격희 여사님.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이 사람아. 그래서 그럼 그래라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할 만큼 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회유와 협박을 해도 본인이 죽어도 싫다는데 도리가 있나. 그 사람 고집이 대단하긴 하죠. 어찌 마음을 돌릴 방법 없을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 두 사람의 합류가 발표된다면 한순간에 우위를 점하게 될 텐데 말이야. 천하를 갖고 싶은 생각 없으신가? 조배우 부부가 나를 지원해 준다면은 내가 후일을 도모해 주겠네. 약속하지? 그 후일이라 하면 우리 부부를 차차기 대통령이라도 만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야. 대한민국에서 그 게임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아닌가. 거기에 정치적 세만 있다면야 천하를 갖고 힘을 주게 되는 건 시간 문제지. 왕관을 다시 쓰고 싶다면 그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사람의 약점을 틀어주고 압박을 하세요. 그는 왕관의 무게를 기꺼이 견딜 준비가 된 사람이니까요. 약점? 공정한한테 그런 게 있었나? 실례합니다. 손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많이 봐서 잘 알지. 인사하게. 여배우 조아라 씨. 안녕하세요. 조아라예요. 네. 반갑습니다.
저렇게 뒤에서 따라오니까 부담되기도 하면서도 든든하네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박 의원님 측근인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이웃사촌인 것도 인연인데 똑같이 박 의원님하고 가까운 사이라니 신기하네요.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인연이라던데. 아직 밤바람이 찹니다. 아, 내 스케줄에 쫓겨서 정신없이 달리기만 했는데 이렇게 느긋하게 밤 공기 마시면서 걸으니까 너무 좋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 제게 스며드는 바람이 너무 좋아요. 장군님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언제든지. 다음번엔 좀 더 아늑한 곳에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운 눈도 없는 곳에서요. 이웃사촌끼리 이러는 건 좀. 오늘은 이웃사촌끼리고 다음번엔 동지끼리면요? 최측근 동지. 왠지 이상하게 처음이란 느낌이 안 들어요. 역시 로맨틱하시다니까. 데이트하는데 달달한 말도 할 줄. 에이 선생님 그냥 푸세요. 무슨 문제 생겼어요? 응? 문제라니? 얼굴이 그렇잖아요. 아까 전부터 계속. 성기야. 우리 다 버리고 외국 나가서 살래? 무슨 일인데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매사에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거 이제 너무 지친다. 처남이지만 기자가 집에 상주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 관심도 좀 지나치다 싶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내가 인기가 너무 많지? 미안해요. 저까지 괜히 형 옆에서 신경 쓰이게 하고. 그런 말 들으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요즘 그렇다.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우리끼리만 살아보고 싶어.
그래도 여긴 형 가족이 있잖아요. 형은 가족이 늘 옆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난 알아요. 가족,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 그래서 내가 형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줬잖아요. 여사님도, 민규도, 그리고 형도 저한테 모두 소중한 가족이에요.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하루하루가 참 길다, 요즘. 정치권에 진출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다 그것 때문이죠. 미안해요, 저 때문에. 그만 가자. 제가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한번 웃으면 계속 웃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연기할 때도 그것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자꾸 떠오르니까. 아, 사실 그날도 그러니까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웃음을 못 찾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장군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그날 그렇게 끝났지만 저는 참 행복했어요. 잠시였지만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얼마만에 그런 기분 느껴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이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장군님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사님, 저 인사이동 도대체 뭡니까? 예? 이건 또 뭡니까? 뭐긴 뭐야, 금일봉이지. 휴가도 쓰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너 수고가 많았어. 휴가요? 누가 휴가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누구 맘대로 교체하시는 거냐고요? 다 끝난 얘기잖아. 아니야? 끝난 얘기라뇨? 어제 박 의원님한테서 전화 왔는데 너 정치하기로 했다며. 아니야? 나 그렇게 들었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거 바로 자네가 아닌가? 이제 선택은 공정한 자네 몫인 것 같은데. 잘 생각했어. 이제 방송 걱정하지 말고 자네 앞일 도모해.
왜? 왜? 마지막 방송 하게 해주십시오.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역시 이래서 네가 시청자들한테 국민 아나운서 소리 듣는 거야. 마지막까지 너한테 배운다. 시청자들과의 작별 인사라. 이야, 멋있다 공정한. 잠시만 쉬었다 가죠. 아, 혼자 계시네요. 아이고, 갑작스레 마지막 방송이네요. 가라. 이럴 땐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타깝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10여 년 넘게 지킨 자리인데. 방송 끝나고 오면 묻힐 것 같아서 미리 왔습니다. 나 혼자 있고 싶은데. 그 철밥통이 찌그러진 날도 있네요. 그쵸 선배님? 제가 아침 뉴스 아나운서 후보로 올랐을 때 기억하세요? 국장님께 차세대는 아침에 보고 싶은 얼굴이 아니지 않나요? 하신 그 말도 기억하시죠? 저 그 다음에 날씨로 빠졌잖아요. 아니 무슨 기상캐스터도 아니고. 저녁에 보고 싶은 얼굴이신 선배님. 저는요 결국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제 예지력은. 네? 선배님의 비밀을 알게 된 그날부터요. 너야? 너였어? 네가 다 망친 거야? 응? 아, 왜? 너이 사람들로! 잠시만요. 뭘? 잠시만요. 왜 나한테 이걸 묻었대? 잠시만요. 왜? 당신답지 않네. 공정한 아나운서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흥분을 다하시고. 당신은 아주 당신다운 짓을 하고 다녔더라. 그랬나? 그랬겠지. 난 언제나 조아라답게 행동하니까. 좋아? 이제 만족해 그래? 빙빙 돌리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니까 행복하니? 그게 왜 내가 원하는 거지? 결국 당신이 결정해놓고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당신 아나운서 자리 뺏었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너와 나의 끝을 보여준 거야. 알아듣게 말해. 그 사진은 왜 줬어? 지성기 사진은 박 의원한테 왜 줬냐고! 왜? 또 아니라고 해보시지. 당신을 위해서 그랬어. 날 위해서? 그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는 게 우리를 위하는 거고 우리 가족을 위하는 거라고! 힘을 가질 수 있잖아. 나도 이제 이 위태위태함을 견디기 힘들어. 언제까지 대중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힘을 가지면 더 이상 쇼윈도 부부 노릇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힘이 있으면 숨기고 싶은 것을 가릴 수 있을 테니까! 왜 안 돼? 성기 때문에 안 돼. 네 사랑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 거고. 그 전에 성기가 누군지 밝혀지면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온 이 모든 것들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라고! 나라고? 나라고 왜 안 하고 싶겠어? 언제까지 앵무새처럼 카메라 앞에서 떠들고 앉아있고 싶겠냐고. 하지만 할 수가 없잖아. 그럴 수가 없잖아. 당신이 시작한 일이야. 그 아이를 데려온 건 당신이 한 일이라고.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나보고 받아달라 한 거야? 난 다 각오하고 성기를 받아들였어. 그치만 난 성기를 선택한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 나 자신 없어, 여보.
지성기야! 지성기! 성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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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성기야! 아버지! 조아라 씨는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 덕분에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안타깝게도 뱃속의 아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정한 아나운서의 사고로 인한 쇼크와 지속적인 혼수 상태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정한 아나운서의 상태는 호전이 있습니까? 계약된 광고들의 계약 파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다던 외아들은 귀국했습니까? 행복하고 화목한 공정한 조아라 부부에게 닥친 불행이 설상가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배우 조아라 씨 소속사 관계자 말에 따르면 조아라 씨는 현재 건강에 이상이 없고 누군 애 가지려고 돈 써, 시간 써, 용 써, 애 써. 안타까운 일이다. 응? 남일 같지가 않네, 내 아이. 그 저 부부는 금슬이 좋으니까 아기는 또 갖겠지 말입니다. 우리 분 뭐 금슬이 안 좋아서 애가 안 생긴다니? 이 나이가 되면은 아무리 용을 써도 애가 잘 안 생기는 거야. 이거 먹어.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공정한 아나운서 저러다가 영영 못 깨어나면 어쩌지 말입니까? 벌써 사고 난 지가 며칠째인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 하나씩 가부되는 거 아닙니까? 가부되면 또 시집 가겠지. 예쁜 여자를 남자들이 가만 놔두겠어? 벌써 자게? 저 양반 왜 저래? 잠시였지만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얼마 만에 그런 기분 느껴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이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우리 아이 갖는 거 그동안 너무 현대 의학에만 의존한 것 같아. 오늘 발표된 소신당 대선 후보 설문조사에서 박지용 의원의 지지율 지난 조사에 비해 5% 떨어져 3% 상승한 장정도 후보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됐습니다. 장정도 후보가 독주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박지용 의원의 반전 카드인 공정한 아나운서의 빠른 회복 여부가 최종 경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 의원님! 아유, 이거 바쁘다 보니 이제야 오네. 응? 상심이 크시겠어? 아, 별 말씀을요. 아,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의사 말이 외상은 이미 다 회복이 됐고 뇌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곧 깨어나겠다고 하던데. 의원님께 면목이 없네요. 모든 걸 내려놓고 의원님의 대권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뛰기로 했는데 아,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빨리 깨어나서 도움을 드려야 할 텐데요. 아니 아니야. 지금 회복이 우선이지. 보좌관 통해 들었습니다.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TV 지지연설 일정에 저도 포함시켜주세요.
아니 지금은 여러모로 그 가십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서 글쎄. 미력이나마 돕고 싶습니다. 선물해 주신 힐러리 자서전 잊으셨어요? 기회를 한번 주시지 그러십니까? 요즘 이래저래 부설이 많은데 그 지지연설이 도움이 되겠나 어디? 내 지지율 하락세인데 되려 똥치라는 꼴 될 거야.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최고야 드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저 이렇게 위로해주고 계시잖아요. 박의원님하고 그렇게 오실 줄 상상도 못했어요. 장군님 보고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가십 때문에 이제 아무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아 불안해요. 모두 예전과 다르게 이상한 눈초리로 봐요. 박 의원님도 이제 절 꺼리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외로우실까 봐. 장군님.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본 등장인데 말입니다. 장군이 등장 아닙니까? 다녀왔습니다. 봉구야. 1초 갔네. 혼자 오노. 장군님은? 볼 일이 있다며 먼저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아, 그 국가 비밀작전? 뭐 이런 게 있으신가 봅니다. 아닙니다. 병문안 가신다며 먼저 들어가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병문안?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용건이신 것 같습니다. 닥쳐라!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되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병원에 기자들 쫙 달린 거 보셨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제 뒷모습인데. 아니요. 저는 알아봐도 아무도 장군님 몰라봐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잠자코 계셔주는 게 절 돕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찮겠습니까? 일단 기자들에겐 그 사진 속의 남자가 제 남편이라고 말했어요. 아라 씨. 어차피 이는 누워있으니까 깨기 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아니 엄연히인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장군님, 이건 제게 심각한 스캔들이에요. 제가 이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 엄청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러시면 곤란해요. 부디 감정을, 행동을 좀 자제해 주세요. 네? 그러기엔 아라씨가 이미 제 마음속에. 장군님, 제발요. 제가 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라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와 제 여자는 지키는 놈입니다, 아라씨. 어머, 이 순진한 사람 어쩜 좋아. 어.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다 밝히겠습니다. 장군님. 그 사진 속 주인공이 저라고 밝히고 저 혼자 아라씨를 흠모해왔다고 남자답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주 아라씨가 남편과 자식까지 버리고 바람이나 피는 여자를 취급받으며 메말라가는 거 저는 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본인에게 어떤 뜻인지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장군님 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라고요. 전 괜찮습니다. 제 소중한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제가 무슨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전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울리지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아라씨. 계세요?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씨가 눈을 떴어요. 말씀하세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공정한 씨가 깨어났다고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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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말 어떠신가요?
아버지가 드디어 깨어났다. 사람들은 우리 가족에게 닥친 이 비극을 측은해하면서도 사실은 즐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비련의 여주인공이길 거부한 우리 엄마는 집요한 노력으로 결국 우리 아버지를 반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나는 남들 앞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엄마를 엄마라 부를 수가 없는 그들의 아들이다. 눈앞에 있지만 잡을 수 없는 가족이라는 신기로 난 과연 그걸 잡을 수 있을까? 뒤에 도착했어요. 김일병. 네, 장군님. 지금부터 내가 다시 차에 탈 때까지 눈을 감고 있는다. 네? 눈을 감지 말입니까? 실시. 실시! 어디라고? 차 안인데 장군님 왜 전화를 안 받으시니? 바꿔줘. 안 계셔? 차 안이라며. 내리셨어? 어디 가셨는데? 몰라? 너 도대체 장군님을 어떻게 보시는 거니? 어? 됐어. 전화 왔었다고 전해.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할 거 없어. 이것들 좀 치워. 그 요즘 부쩍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 뭐? 여자의 몸은 남자의 몸과 달라서 그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호르몬? 장군님, 저는 왜 자꾸만 마음이 이럴까요? 아침에 방송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아라 씨가 행복하면 그게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는 행복하지가 못할까요? 그렇지만 지금 저랑 함께 있는 사람은 장군님이에요. 사랑은 정말 아픔이 동반되는 건가 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장군님을 아프게 들었나 보네요. 죄송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렇게라도 아라씨 얼굴 뵈니까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군님, 저는 배우예요. 많은 부분이 연기이고 많은 부분이 거짓이죠.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충성! 충성! 뭐야 저거? 이거 또 뭐고?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아라씨 같은 분 입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전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어디서 했을까요? 박 후보님 경선장 대기실에서 하셨습니다. 아... 남자로서 그런 여인을 그냥 둔다는 것은 직무유기 같은 것이라고 순간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픔이 동반된 사랑이지만 아라 씨에게만은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아픔은 제가 다 감당할 겁니다. 장군님. 하라씨. 대낮부터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당신 바람 났구나.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기 인사하세요. 저기 재난병 공정원 아나운서 아니 대변인인지 아니 여기는 그러니까 어머 여보 아니 장훈이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조아라 다이어트 비디오 첫 번째 동작이야. 뒤허벅지와 등에 긴장을 줘서 힙업을 시켜주는 거지. 버티고 이번에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내린다.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반대 다리를 숨을 들이쉬면서 위로 길게 하나, 둘, 셋, 넷. 들어줄까? 집중 안 해? 자세 유지 안 하지? 여기서다. 이번에 다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내린다. 하나, 둘, 셋, 넷. 내리고 이번엔 반대 다리를. 사모님, 장군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동구야, 오늘 무슨 일 있었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말했다. 우리 집이야말로 진정한 콩가루 가족이라고. 콩가루 가족은 나쁜 거라고 다들 그러지만 사실 난 잘 모르겠다. 밀가루 가족처럼 끈적끈적하고 서로 엉겨붙진 않지만 각자 따로따로 서로에게 치대지 않고 쿨해서 나는 콩가루 가족이 더 좋다. 어쩜 그 나름대로의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법을 찾게 된다면 사람들도 콩가루 가족을 더 선호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진정 우리 아버지의 엄마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콩가루 가족 안에선 진짜 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누가 뭐래도 콩가루 가족이 좋다.
당신은 나랑 20년을 넘게 살았어. 우리 말은 바로 하자. 사랑 없이 20년을 넘게나 살았지. 당신이 지금 나한테 보이는 태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사내가 사내 새끼를 애인이랍시고 집에 데려와 사는 건, 더구나 결혼까지 한 남자가, 그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당신 배움이 좀 모자란 여자라는 건 잘 알아. 하지만 적어도 가족에겐 말이야, 기본적인 룰이 존재하는 거야.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 즉 연대감, 유대감 같은 거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이것이 밑바탕이 돼야 하는 게 가족이고, 적어도 우리 가족은 20년 동안 이 기본은 지켜왔다고. 그런데 지금 당신이 그걸 깨트리고 있는 거야. 이봐요, 공정한 대변인님, 잘난 척하지 마시고 우리 감정이 솔직해집시다. 지금 내가 남자 만나는 게 싫은 거지? 질투 나는 거지? 그렇지 당신? 아니, 질투가 아니라 이건 당신 게이잖아. 게이라며. 저 밖에 있는 자식 지성기, 걔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근데 질투를 해? 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어? 우리 사랑에 쿨하기로 한 거 아닌가? 나도 당신 사랑 받아줬잖아. 당신도 나의 사랑 인정해줘야지. 그게 가족이지. 그게 가족끼리의 유대감이고 연대감이고, 그게 가족에 대한 존중이잖아. 당신 사랑이 어떻게 쿨할 수 있어? 당신이란 여자 진짜 배신이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밖에 사물 찬다고 누가 찾아왔습니다. 옆집 여자랍니다. 옆집? 들어오시라고 해요. 어쩐 일로? 오늘 화보 촬영 있어요. 아니 무슨 일로 오신 건지 모르지만 남의 집에서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양 있는 사람들끼리. 제가 찾아온 이유 이미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함께 살기 어렵죠. 전 제 남편 사랑해요. 그리고 난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요? 축하드려요. 흔들지 말아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남의 행복한 가정에 오셔서 마치 절... 저도 교양 있는 여자예요. 오늘은 교양 있게 마무리하고 싶네요. 잠깐만. 네, 장군님.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 모르겠어요. 우리 편하게 맥주 마시러 호프집도 못 가는 거잖아요. 왜 도대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야 상관없지만
아라 씨가 다시 다칠까 봐. 오늘 나 장군님 때문에 봉변당할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건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데이트를 망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 나 이렇게 무지 취하고 당신하고 함께 오붓하게 있어도 아무도 우리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긴 우리들만의 자유구역입니다. 여보, 나 드디어 임신한 것 같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아기가 드디어 생겼어. 같이 병원 가죠? 나 행복하다, 여보.